추위가 찾아오면 바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방에 냉기 들쇠라 무거운 연탄찌개도 마다않는 사람들. 산동네 구석구석 따스한 온기를 전합니다. 정성 가득한 밥상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메뉴는 담배추 된장국, 돼지 버섯 불고기, 그다음에 잡채. 누군가에겐 당연한 것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이 겨울 꼭 필요한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산동네 골목을 누비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배달하는 부산 연탄은행 사람들과 봉사자들의 겨울을 함께합니다. 간밤에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조용했던 마을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마을 어귀로 하나 둘 모여드는데요. 주말 아침에 단잠도 포기하고 이곳에 온 이유. 연탄 배달을 하기 위해서랍니다. 아유라. 아이고야. 오늘 저 오기로 했다가 취소한 사람들 있잖아. 벌금 받아.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봉사하는 시간을 시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여러분 많이 나오셨으니까 열심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그 아름다운 봉사단이라는 변호사들과 직원들의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연탄 기부도 하고 배달도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벌써 10년째 부산 연탄은행을 후원하고 일손을 보태고 있다는데요. 연탄찌개 경력도 10년 차,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합니다. 오늘 직접 전달할 연탄은 1,500장. 야, 정말 많네요. 이뿐 아니라 봄까지 쓸 연탄 구입비도 후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게 1,500장인데 오늘 이제 고지대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뭐 그 매년마다 오시기 때문에 충분하잖아요. 옛날에 저 우리 부산 진적 옆에 예, 예. 평지고 좋던데. 거기 지금 나라 팀으로 오지라. 거기 뭐 변호사에는 고발을 해줘야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10년 차 베테랑답게 안 가본 산동네가 없답니다. 오늘 그 나눔은 1,500장이지만은 또 이렇게 계속 1월 달, 2월 달, 3월 달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또 한 공간에 많이 못 차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적으로 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한 번 오신 분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오시면서 올해 특히 또 연탄은행이 후원이 어렵다 그러니까는 더 많은 이렇게 이렇게 후원을 모아갖고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연탄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주거 환경이 열악한 홀로 어르신들에겐 소중한 난방 수단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부산 연탄은행은 2004년 감천동의 작은 연탄 창고에서 시작됐는데요. 부산 시민들의 관심과 온정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산동네가 많은 부산은 사람이 직접 연탄을 날라야 하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봉사자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진짜 훈련소에서 엄마 보고 싶은 딱 그 느낌이네요. 그때 완전 군장한 느낌이네요. 예. 그것도 보람이 많이 차시죠? 예, 아, 좋습니다. 어떤 보람이 차시는지? 아, 이 연탄이 이제 이분들한테 온기가 되니까 이 온기가 전달된다는 게 참 좋죠, 뭐. 예. 더 위로 갈까요? 네. 예. 예. 힘들어도 표정은 밝네요. 골목을 오르고 올라 도착한 집. 아빠가 짊어지고 온 연탄은 아이들의 손에 손을 거쳐 창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창고 가득 까만 연탄을 채우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든든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할아버지는 아껴뒀던 통조림으로 고맙습니다.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에 저희가 뭐 미약하지만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우리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죠. 아, 귀여워. 참말로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연탄 주는 분이 그것도 이렇게 운반, 이거 못 올라와요, 여기요.
갖다 주는 게 진심으로 참 고맙습니다. 어머니, 오늘 연탄 150장 넣었는데 잘 되는 거 한번 볼까요? 예,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좁은 골목을 타고 전해진 마음은 집집마다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어머니, 온기가 있는가 확인 좀 하고 갈게요. 네, 예, 따뜻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따뜻하니 너무 좋네. 네, 따셔요. 아이고, 후끈후끈하다. 예, 예. 아, 진짜 연탄 떼니까 너무 따뜻하고 예. 좋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연탄을 또 지원할 겁니다. 예, 예, 또 다음 달에 또. 내년 3월 달에 지원할 때 걱정하시면 연탄 좀 부지런히 예, 떼십시오. 예. 연탄 아끼지 마시고. 예, 예, 따뜻하게 예. 떼겠습니다. 예. 한 달에 120장 떼는데 하루 넉 장씩. 그래가지고 한 달 넘게 뗍니다. 따뜻하게 잘 지냅니다. 또 뭐 2월 달에 또 보내준다니까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각자리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대단합니다. 콧잔등에 묻은 검댕도 아이에겐 뜻깊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아, 집에 가도 비누가 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칭찬해주시고 고마워하시니까 많이 뿌듯한 장면이 기억에 제일 남아요. 사실 고지대에 올라가 보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의 그 힘이 여럿이 함께 통해가지고 온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는 거죠. 다음 날 부산 연탄은행을 찾았습니다.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연탄은행은 어르신들을 위해 일주일에 세 번 식사를 차려드리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도 자원봉사자인데요. 1등 주방장 김순희 어머니는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살면서도 음식 봉사를 빠짐없이 오고 계십니다. 고마워. 잘 돼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 가지고 맛있게 나와야 되지. 네, 그쪽으로 나오죠. 주방장님 요리하시는데 옆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하다 보니 가족처럼 편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이분은 연탄은행이 2010년부터 사업을 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이제 봉사자가 오시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우리가 4만 4천 개 밥 드리는데 그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즐겁고 재밌어요. 왜요? 보면 어른들이 너무 오시면 너무 예쁘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단정하게 옷 입으시고 오늘은 무슨 바치합니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얼굴을 보면 너무 감사하죠. 부족하지만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야, 이게 보람 느낄 때가 바로 이럴 때죠. 완전히. 그렇죠. 맞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의 마음 한 스푼, 봉사자들의 정성 한 스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조미료를 담은 따뜻한 한상.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어르신들 시장하실까? 얼른 모시러 가봅니다. 오늘도 지선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메뉴는 담배추 된장국, 돼지 버섯 불고기, 그 다음에 잡채, 그리고 하나는 무생채. 맛있게 드세요. 풍성하네요. 소문난 맛집, 오늘도 기대됩니다. 보통 170분 모십니다. 교통이 좋잖아요. 우리가 지하철 타면 내리니까 연탄은행 밥은 좀 다르다. 좀 다르, 진짜 다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급식이 아니고 밥상이잖아. 그래서 좀 소문을 듣고 많이 오는 편입니다. 점심이 제공되는 11시. 한 분, 두 분 자리를 잡으시는데요. 이렇게 하루 200분께 식사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가르쳐 드렸던 거 한 번만 더 부르고 기분 좋게 부르고 저희 맛있는 밥상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다 보면 식사가 준비되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자리까지 직접 서빙해드립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 끼니를 거르거나 부실하게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 대접받는 따뜻한 한상이 어르신들에겐 고맙고 소중한 한 끼 식사입니다. 백점 여기 밥 좀 더 주세요. 네? 고기 여기 돼지 불고기 좀 더 주세요. 혹시나 부족하진 않을까 알뜰살뜰 챙겨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네, 네, 한 번씩 드세요. 오세요. 다시 오세요. 아프다가 또 여보 어머 자꾸 여기 앉아 주방에 이모들 좀 자리 좀.
잘 만나. 코로나 때는 어른들 절대 얼굴을 못 뵈서 너무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못 갖다 드려서 너무 아쉬웠고, 도시락을 저희들이 200개를 쌌거든요. 200개 갖다 드리고 얼굴을 못 뵈니까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다시 위드 코리아, 코로나처럼 해가지고 어른들이 그래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다시 오시니까 뵙던 분들 그대로 그 모습대로 오시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죠. 야, 그리고 건강하게 맛있게 드시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하나 둘 챙기면서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와 미소였습니다. 사회와 홀로 어르신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던 부산 연탄은행은 최근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어르신 문화교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창작 공간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빨래방을 열었다고 합니다. 빨래방까지요? 김정씨 어머니 빨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 빨래 왔습니다. 아마 큰 빨래들 있잖아요. 겨울이불 하나랑 이불이나... 바구니 하나, 밑에 까는 거 하나 이렇게 세 개 들었습니다. 옷은 없어 세탁이 필요한 어르신의 이불 빨래가 들어왔는데요. 겉보기에 셀프 빨래방이지만 이곳도 봉사자들의 손길이 닿습니다. 주거 공간이 열악해 세탁기조차 없거나 거동이 불편해 빨래를 제때 못하는 이웃들도 많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 뭐 세탁기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불 빨래 같은 게 또 부피도 있고 또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도 또 혹시 하시다가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빨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직접 수거하고 배달까지. 그래서 무료로 전체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탄은행 빨래방은 일반 시민들도 유료로 이용 가능한데요. 여기서 생긴 수익금은 빨래방 유지 운영과 어르신들 생필품 구입, 연탄 구입에 쓰입니다. 수거해온 이불은 깨끗하게 세탁한 후 그날 밤 바로 덮을 수 있도록 건조까지 시켜줍니다. 포근하게 건조를 마친 이불이 나왔습니다. 아유, 잘 말랐네. 네. 성고사는 오늘 어르신 잠 주무시겠어요. 자. 예쁘게 정리해서 다시 어르신께 배달하는 것으로 빨래 봉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불도 드리면서 전기장판도 드리고 또 쌀도 드리고 라면도 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조금 효율을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배달을 떠나볼까요? 이 좁고 가파른 골목을 연탄, 쌀, 반찬, 이불을 들고 수없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렇게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어머니. 보살핀 지 20여 년입니다. 어머니. 네. 예, 빨래. 예. 빨래가 왔다, 너 빨래 해왔다, 이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 빨래 했는데. 예, 예. 이불 좀 얇은 것 같아. 그래, 얇다. 얇지? 예. 두꺼운 거. 예. 다시 하나, 극세사 하나 드릴게. 고맙다. 어머니, 이거. 야. 어휴, 감사합니다. 이불 이거 해 빨아보니까 이게 좀 얇아. 예, 얇아가지고. 얇아가지고. 아이고 좋네요. 네. 작은 부분까지도 자. 신경 써주니 이 할머니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바닥에 이제 누워 있게 자. 예, 이거 어머 이거 전기장판 이거 요즘은 가볍으면서 이게 좋은 거예요. 딱 이게. 요즘 다리가 불편해 연탄 가는 것도 힘든 할머니. 전기장판 덕분에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필요했던 생필품을 챙겨주고 또 부족한 건 없는지 살뜰히 챙겨주는 연탄은행 사람들이 할머니는 자식처럼 반갑고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아프다서 그래가지고 얘기 들었다. 내가 내품만 안 했어 그렇지. 돌아다니면서 자랑도 하고 싶고 그랬지만 내가 지금 못 거리니까 이제 목사님 옆에서 부모분들 지금 잘해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참 내가 이 말을 안 해도 한 년 좋지요. 이제 우리 복지 사각지대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연탄행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다 채워드릴 수는 없지만은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서 계속 그 얘기하고 그래서 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우리 어머니들 얼굴 보고 얘기하면은 다시 여기서 힘을 얻고 아 내가 더 뛰어야 되겠구나 그런 이렇게 뭐 용기 힘 이런 것도 가지고 가고요. 또 그게 또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요. 연탄을 싣고 골목을 오르내려준 봉사자들 덕분에 산동네 작은 방 한 칸은 오늘 밤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겨울은 이제 시작인데 도움이 필요한 곳은 아직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배달부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웃에게 온정을 배달하는 부산 연탄은행의 겨울 함께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부산 연탄은행은요, 저희 KBS 부산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생방송으로 같이 했던 기억이 나서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이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 열정은 그대로라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그새 빨래방도 이렇게 생겼는데 아직 저기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이용객이 많지는 않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빨래방 운영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후원금이 줄어서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연탄 그리고 생필품 구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생적인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이 빨래방을 여셨다고 하는데요. 부산 서구 초장동 연탄은행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꼭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저 코로나19 때문에 연탄 그 배달할 손길이 많이 모자란다고 그렇죠. 3월까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손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한데요. 네. 연탄 배달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진다고 그래요. 하니까요. 방송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의 많은 동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생생 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